안녕하세요. 여행 타임티브입니다. 2월달은 보리고개로 비수기라서 가맹에 관심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티블루라고 막상 들어가 보면 기대 이하일 경우가 많습니다. 밤 10시 반경 강남으로 일부러 넘어가서 이천동을 잡았습니다. 동부 이천동에서는 하남 가일 잡고 3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남 가밀에서는 커피도 마실 겸 오금동 가스 충전소에서 커피 자판기 한잔 뽑아 먹고 오금역 사거리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콜이, 남양주 콜이 뜹니다. 아, 이제 보상 콜이 시작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남양주 호평입니다. 요금은 42,900원 나오네요. 수석 호평간 도로를 타고 다시 강남으로 갈까 생각하니 올림픽대로 타고 삼성역 쪽으로 나가는 게 낫더라고요 삼성역 쪽으로 나갈 때 2.5km 거리에 염창동 콜이 뜹니다 분명히 가까이 있는 기사가 있었을 텐데도 지정배차 느낌으로 천천히 잡아서 저한테 수락이 되더라고요 염창동 도착하니 또 3만원 정도 요금이 나옵니다 염창동에서 다시 인공포포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련동 콜이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이 그래서 새벽 2시 피크할 정 시간을 전부 콜로 연결이 계속되었습니다. 합정으로 나와서는 우티 콜 잡고 사당 쪽으로 왔습니다. 사당 쪽에서 길방으로 동대문 신당동 쪽으로 왔는데 신당동쯤 왔을 때 카카오로 안산 부곡동이 지정배차 느낌으로 떠서 그걸 잡고 갔습니다. 근데 목적지와 달리 안산 주앙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배터리가 8%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 근처에 s k 1렉링크 금산빌딩 공유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마침 충전하려고 했는데 두대다 충전기가 꼽혀 있는데 한 대는 80% 정도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라 기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제가 앵꼬 상태니까 좀 부탁 좀 드리자고 한 10%만 더 채우면 되겠다고 양해를 구하니까 좀 기다리는데 다더니 코를 잡으셨는지 그분은 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5% 정도까지만 채우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충전 속도도 더뎌서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옆에 한 대가 더 충전하고 있으면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배차 알고리즘 방식으로 일주일간 영업을 해보니 이제야 희망을 찾을 것 같습니다. 10시 반 전까지는 가맹 스타일로 일을 하지만 10시 반 이후는 제 스타일대로 골라잡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 택시를 준비하는 분들도 무턱대고 불안해서 가맹부터 들어가려고 준비하지 마시고 코를 골라 잡지 않는 거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밤 10시 반 전까지는 절대로 코를 골라 잡지 말고 무조건 수락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셔야 되면 배치 알고리즘이 피크 시간에 코를 꽂아 줍니다 날씨가 눈이 왔다 그치고 하면서 도로가 패인 곳이 많습니다 포트홀 때문에 위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포트홀 발견 시 현장 사진을 첨부해야 신고 가능한 가 앱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산콜 120에 전화상으로 접수해도 포털로 발생한 도로 폐인 곳을 공사 완료했다고 안내 문자 오더라고요. 배차 알고리즘 방식으로 영업하는 분이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는 가맹콜처럼 24시간 무조건 수락하는 방식의 영업이 널리 알려졌는데 그 방법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감행 들어가서 아예 100% 수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방식은 적어도 밤 10시 반 피크 시간만큼은 편하게 원래 하던 대로 동선을 짜고 길방이든 우티콜이든 편하게 가성비 콜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더라고요. 부가세 기준이 바뀌는 거는 다들 아시죠? 하루에 33만원씩 26일간 근무하시면 딱그 1억 4백미만으로 맞춰집니다. 다만 달이긴 즉 31일까지 있는 달은 26일만 근무해야 되니까 하루 더 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에 따라 매입 자료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간이일 경우 1.7% 적용으로 계산해 봤을 때 170여만 원 정도 부가세 나올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10월 말까지 영업을 해 보고 10월 말까지 1억 매출을 돌파했을 경우는 간이를 포기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매출이 8천 정도에 머무른 분은 1억4백 맞추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하시는 분 중에 에어컨 항균 필터를 안 가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복지 충전소에서 세차하러 갔을 때그 같은 차종을 갖고 계신 사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냄새 왜나느냐고 그래서 제가 항균 필터 갈았냐니까 그런 게 있었냐고. 카카오 가맹을 하면서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승객이 이 냄새 난다고 별점 테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카카오 측에서 배차 제한 뭐 3일인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시면 4, 5천원이면 개당 한균 필터를 살수 있거든요. 저는 2만키로 주행시마다 의무적으로 항균 필터를 교환합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서비스가 아닐까요? 아직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빈차 상태에서 창문 내려놓고 흡연 하시는 기사님들 가끔 뵙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 귀찮고 춥더라도 밖에서 피우십시오 배차 알고리즘을 잘 받기 위해서는 평점 관리도 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4 9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티 앱 결제건 그 만원 먹튀된 거 결국은 우티가 만원을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우티 콜을 안 잡았더니 우티 측에서 긴장을 했는지 어쨌든 계속 제가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결국은 우티가 소탐 대시라는 판단을 안한걸 다행으로 여깁니다. 우티는 승객의 민원을 대비해서 기사 콜센터뿐만 아니라 승객 콜센터도 만들어야 합니다. 제 방식을 롤 모델 삼아 하실 분은 늦어도 저녁 6시 전부터 영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열 콜만 채우시면 10시 반부터는 프리하게 일하십시오. 제 영상이 영업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불금인데 화이팅 합시다.